여기는 생 어거스틴 광화문 파이낸스점이다. 태국 전문 요리 음식점이다.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이고 식당 분위기가 데이트를 하거나 기념일에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 특히 광화문 파이낸스점은 주차하기 편리하고 밥을 먹고 나서도 카페나 후식 사먹기 좋은 곳이 많아 편리하다. 생 어거스틴에 오면 무조건 꼭 푸팟퐁거리는 시키는데 맛있고 배도 부르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푸팟퐁거리를 하나 시켜놓고 나머지 음식 하나를 이것저것 먹어보는 편이다. 푸팟퐁거리를 시키면 밥은 무조건 하나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건더기 없이 그 양념에 밥을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밥이 있어야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이다. 그리고 애초에 시킬 때 혹은 시키고 나서 밥에 비벼 먹을 양념을 따로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란다. 이날은 푸팟퐁거리와 처음 시켜보는 메뉴인 소고기 숙주 볶음을 시켰다. 새우나 숙주는 어느 나라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숙주 볶음을 한번 시켜봤다. 주류도 맥주, 와인 등 여러가지 종류를 파는데 소주를 안 파는 게 조금 특이했던 것 같다. 내가 생 어거스틴을 처음 접한 때는 2015년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생 어거스틴 타임스퀘어 점이었다. 당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국 음식을 먹어봤고 푸팟퐁거리를 먹었을 때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다. 그때 이후로 생 어거스틴에 자주 방문했고 태국 요리를 자주 먹다 보니 그때만큼 맛있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때 느꼈던 점이 바로 아, 뭐든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가장 맛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해보는 것도 많고 먹어보는 음식의 종류가 늘어가니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이 사다 주시는 시장 양념통닭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고 먹을 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음식으로 인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대게는 비싸서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정도 사주셨는데 진짜 최고로 맛있었다. 근데 나이가 들어 직접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번씩 사 먹었고 그 이후로 대게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람이 살면서 음식이든 무엇이든 살짝 부족한 듯 해야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다. 무엇이든 항상 풍족하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재미를 잃어버린다. 오징어 게임에서 심금을 울린 대사가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할아버지 평생을 항상 1등만 해와서 돈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이 100% 이해가 된다. 내가 그만큼 돈이 많지는 않지만 먹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다 보니 더 이상 먹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없다. 이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보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부족함이 없다면 즐거움도 없다는 것이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